기말 시험 문제 저기 이제 똑같이 뭐 함수 주고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 이 영역 밑에 영역 이거를 막 이렇게 이렇게 이 영역에 대해서 예, 요 위에 이제 위에 이제 이것들의 각각의 높이가 fxy 저거 예, 그죠? 4x 플러스 5 이렇게 이렇게 주면 그죠? 그러면 이 부피는 달라지겠지. 왜냐면 요게 달라질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 똑같이 될 건데 요게 달라지겠지? 요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게 이제 계산하려면 이거 이제 각 그거당 이제 여기가 여기서 이제 x가 0에서 y가 예를 들면 y가 0일 때 0에서 x는 0에서 어디까지? 뭐 여기까지. 예를 들면 저기 뭐 2다. 그럼 2까지. 그다음에 y가 뭐 1 이게 어떤 y가 어떤 지점이다. 예를 들면 t다. 그러면 여기일 때 여기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x는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이 x는 0에서인데 이게 어디까지일까? 그러면 이 이제 곡선식이 있어야 되겠죠. 이 곡선식이 뭐 y 곱 x 제곱이다. 이러면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 y는 이게 뭐 어떻게 돼요? 루트 y까지인가? 어떻게 되지? 이게 y 곱 x 제곱은 아니지만 그림을 제대로 그려놓고 이거 지금 이 그래프는 요게 좀 안 맞으니까 맞춰서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한번 맞춰야 되지. y 골 이 그래프 대충 어떻게 돼요? 여기가 2라고 치면 루트 그래프일 거 아니야. 자기들에게 너무 힘든 일인가? 그럼 여러분들한테 좀 알 수 있는 걸로 할게요. 자, 영역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할게요. 위쪽에다가 0에서 뭐 1까지 y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y가 0일 때는 x는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y가 뭐 2분의 1일 때는 x가 얼마야? 어디서 어디까지야? 어디서부터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y가 2분의 1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x가 루트 2분의 1이면 돼요. 맞아? 그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부터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임의의 y가 임의의 t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y가 t일 때, 그러면 x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1까지죠. 어디서 어디까지야? 여기가 이제 뭐냐면 t가 되나? 그러면 t가 되는 거는 x는 루트 t가, 그죠? 네. 루트 t에서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쓰려면 어떻게 돼? y는 0에서 1까지 될 거고, 그 다음에 x 이제 fxy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건데 dy에 대해서 적고, 그리고 그다음 dx 할 건데 x의 범위는 x는 어디까지? x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0부터 아니죠. 근데 x가 어디? 이거는 고정이죠. 1. 그죠? 다 1로 갔으니까 이 x는 어떻게 돼? 루트 y가 이 중적분에서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이거 그러니까 그 함수나 이런 걸 주어지면 이렇게 단편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 쉬워요. 근데 여기서 밑에 영역이 바닥의 영역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XY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거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범위를 설정해주는 게 중요해. 이해가 나요? 이거를 가지고 조금 바꿔서 지금 녹화되는 거 맞죠?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바꿔서 이거를 이제 반대로 XY를 이제 바꿔볼게요. 이제 DX에 대해서 먼저 해볼게요. 얘를 노란 걸로 볼게요. DX. 노란 걸 DX.
x에 관해서 할 거예요. x에 관해서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x는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1까지지. 0에서 1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에 관해서 할 건데 fxy에 대해서 y에 관해서 할 건데 그러면 x가 이제 0에서 1까지 움직여요. 그러면 x가 이제 반대로 쓸게요. x가 0일 때 y가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냐? y가 0에서 이건 지금 요용력 하는 거니까 그죠? 네. 요용력 하는 거니까 y는 0에서 0까지잖아요. 네. 0에서 0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1일 때 볼까요? x가 1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돼? y는 어디서까지? 0에서 y가 이 x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까지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y는 0에서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중간에가 필요한데 중간에 예를 들면 x가 t다. x가 t일 때는 y는 0에서 어디까지? x가 t면 t제곱까지죠. 그러면 여기서 x는 아야 x가 아니죠. y죠. y는 어디? 0에서 0까지 0에서 4분의 1 0에서 t제곱까지 0에서 1까지. 그러면 x는 y는 0에서 네, t 제곱인데 요 t가 이제 x니까 x 제곱이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거 뭐냐면 x에 대해서 먼저 하고 y 하든지 y에 대해서 먼저 하고 x에 하든지. 오케이? 그게 이제 요거였던 거고. 이 결과가 같게 나왔죠. 아까 여기 지금 뭐냐면 대입은 안 했지만 어쨌든 함수 같게 나왔잖아. 그죠? 아까 그랬다 그랬지 않았나? 그죠? 같게 나왔잖아. 같은 거 맞죠? 네, 그죠. 같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떨 때 같고 어떨 때 안 같냐면 이게 보통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순서를 바꿨을 때 x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얘를 슬라이스를 이렇게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쳐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먼저 치고 이렇게 쳐가지고 하는 거냐 결과 같죠? 같은데 안 같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것들은 같지? 안 같은 것들이 있어. 어떤 걸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연속적인 것들은 같아요. 근데 연속적이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는 예,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룬 건 다 연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면에 다 연속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뭘 먼저 하도록 상관없어요. 예, 이게 아 사람 이름인데 그 사람 하여튼 정리를 따가지고 그래서 그 연속된 것 다 아, 이렇게 구간 바꿔도 퍼포스였나 하여튼 뭐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